시작합니다. 10월 단화와 표준 노트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김라이 군과 종잡을 수가 없는 외모에 네, 저는 빗돌 하광석이고요. 오늘도 우리 고생하시는 도무흔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아유. 또 터보 생각나요? 아, 그 전. 덜렁덜렁? 네. 덜렁. 아, 덜렁. 아, 진짜 그만해요. 아, 덜렁덜렁. 왜 이렇게 덜렁덜렁? 손가락이 덜렁덜렁. 아, 나 진짜 잠 못 잤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단화에서 준비한 또 푸짐한 이벤트 경품들과 함께 여러분께 10월 단화 표준 노트북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제품별로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된 10월 단화 표준 노트북 제품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두 번째 제품은 LG전자의 울트라 PC. 이번에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LG에서 최근에 나온 신제품 중에서 울트라 PC의 최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팬리스 설계로 소음에 또 신경을 써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성능 대비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슬림하게 가져가는 그런 제품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역시나 LG 노트북의 장점은 예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디자인이 좋죠. 디자인이 굉장히 워낙 예쁘기 때문에 네. 기존 모델하고 똑같이 이제 노트북을 오픈하자마자 바로 부팅되는 오픈 부팅 기능도 있고요. 전에도 얘기 드렸던 이제 리더 모드 텍스트 문자 읽기 편하게 눈 편안하게 해주는 그렇죠. 리더 모드 지원이 되는 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그런 제품이고 또 얼굴 인식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럼 페이스인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 얼굴이 아직 LG전자 기술로는 좀 커버가 크기라가지고 아쉽게도 저희가 얼굴 인식이 네, MC 가면 단군이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진행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못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카메라가 다 커버를 못하죠. 네네. 얼굴 인식할 때 활짝 웃으면서 인식을 하면 네. 우울해도 억지로 웃어야 될까 웃게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안 돼요. 김라이, 나는 아니. 이 PC에 만약에 그 페이스인 기능을 통해서 얼굴 인식이 된다면 아니. 나는 이런 표정을 아니, 하겠다. 아니, 왜 이렇게 해요? 자, 한번 가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자, 준비할 시간 드릴게요. 아니. 자, 준비고 뭐고 자시고 가네요. 김라이의 페이스인 모드 표정,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현자 모드입니다. 현자 아니, 나는 모드. 현자 모드. 아니, 나는 현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이런 표정으로 등록을 할 거야. 아, 나 얼굴 근데 인식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자, 김라이의 추천 페이스인 표정.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완전 예쁘다. 딱 됐네. 안 돼, 안 돼. 움직이지 마. 이게 어디 겁니까? 라이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LG. LG 거 아닙니까? 네. 네. LG 거는 믿음직스럽다. LG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 제품인데 가격이 79만 8천 원밖에 안 한다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자, LG인데도 굉장히 착한 가격. 10월 단화 표준 노트북으로 추천해드릴 LG전자의 울트라 PC입니다. 울트라 PC이기 때문에 어떤 그 두께 그리고 무게 면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신경 써놓은 제품 나는 조금 그래도 착한 가격으로 어떤 슬림한 그러면서 성능을 놓치지 않은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린 LG의 울트라 PC였습니다. 단아와 표준 노트북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0월 21일 다음 주에 단아와 표준 PC 팔치기 방송으로 돌아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끝까지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